어깨 근육이 돌처럼 딱딱하신가요? 스트레칭 열심히 해도 잠시 시원했다가 다시 아프시죠? 목이 아픈 이유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입니다. 목을 펴주는 스트레칭을 하면 통증이 줄어들죠. 근데 스트레칭만 하고 근육 강화를 안 하면 금방 재발합니다. 목 통증 없애고 어깨를 말랑하게 만드는 근육 강화 방법이 궁금하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물리치료 이야기 알쓸물치입니다. 우리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무거운 머리를 붙잡다 보니 목 주변 근육이 딱딱해집니다. 목 통증, 두통, 어지러움, 팔저림까지 생겨 정말 우울해집니다. 지난 1-2편 영상에서 구부러진 목을 펴기 위한 마사지와 스트레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따라해보신 분들은 목 어깨가 많이 가벼워지셨죠? 근육은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어서 1시간에 2번 정도 스트레칭 해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1시간에 2번 말이 쉽지 잘 안 되셨죠?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는 좋아졌다가 다시 아파지는 걸 반복하셨을 거예요. 효과가 오래 가려면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목 통증 잡기 3단계 강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승모근 강화. 의자에 앉아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몸을 바로 세웁니다. 양팔을 벌려서 귀 옆에 붙여주세요. 어깨를 으쓱하면서 날개뼈를 올려주세요. 10초 유지 5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을 하면 목 어깨 통증이 확 줄어듭니다. 어깨 뭉침이 풀려 목에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목 통증이 있으면 둥근 어깨가 세트로 따라다닙니다. 어깨가 말려 있으면 상승모근이 길어지죠. 쭉 늘어난 상태로 꽉 뭉쳐 있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어깨 뭉침이 풀려 목 어깨가 편안해집니다. 2. 하승모근 강화. 의자에 앉아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몸을 바로 세웁니다. 몸통을 30도 정도 앞으로 기울여줍니다. 이때 허리가 구부러지면 안됩니다. 턱을 당겨 머리를 뒤로 이동시켜주세요. 양팔을 Y자 모양으로 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날개뼈를 끌어내려주세요. 약 10초 유지 5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을 하면 어깨 뭉침과 목 통증이 사라집니다. 구부정한 자세가 펴져 근육들이 제자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목이 아프면 등도 굽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승모근은 굽은 등을 효과적으로 펴줍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자세가 교정되어 목 통증이 사라집니다. 3. 목뼈 펌 운동. 의자에 앉아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몸을 바로 세웁니다. 턱을 당겨 머리를 뒤로 이동합니다. 이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천장을 바라봐 주세요. 이때 머리가 다시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머리가 등 뒤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젖혀주세요. 10초 유지 5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을 하면 목뼈 C커브가 회복되어 통증이 사라집니다. 목이 아픈 이유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입니다. 고개를 숙이면 목뼈 아래쪽이 구부러집니다. 턱을 당기고 고개를 젖히면 목뼈 전체가 펴져 C커브가 회복됩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목 통증, 어깨 통증이 사라집니다.
오늘은 목 어깨 통증을 없애는 근육 강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목이 아픈 이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숙이면 어깨가 말리고 등이 구부러집니다. 상승모근, 하승모근을 강화하면 어깨와 등이 펴집니다. 목뼈 펌 운동을 하면 목 커브가 회복됩니다. 상체 전체의 자세가 좋아져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죠. 아직 100% 교정된 것이 아닙니다. 목은 머리를 받치고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거든요. 이 목뼈가 중심을 잡고 팔을 잘 움직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팔이 움직일 때 목뼈가 흔들리면 다시 아프게 됩니다. 따라서 중심을 잡는 안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팔이 움직일 때 이 목뼈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공개하겠습니다. 근력이 회복되어야 안정화 운동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강화 운동 1시간에 두 번씩 꼭 하시고요. 다음 주 영상 올라오면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서 다음 주까지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 있으시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음 영상을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알쓸 물치는 계속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